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2만 명, 약 10%가 치매 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치매 환자 등록률은 43%에 그칩니다. 이에 경기도가 빠른 치매 진단을 위해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3분이면 가능한 경기 스마트 인지 검사. 쇼핑 목록을 30초 동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이, 상추, 배추, 양배추, 토마토, 참외, 수박. 이제 나이는 있는 사람들은 치매가 제일 걱정돼요. 그쪽을 연결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라 생각돼요. 검사 결과 치매 위험군일 경우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양주, 수원, 가평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점차 늘려나갈 계획. 문제점과 개선점을 저희가 잘 파악한 다음에 다른 지자체까지도 확대해서. 도는 스마트 인지검사로 치매 조기 진단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